코로나19가 등장하고 생겨난 사회적 거리두기.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여 만에 드디어 해제됐습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그에 따라 우리 군 장병들의 생활 지침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물광 누나가 준비한 이번 주 굿모닝 인사이드. 국방부 스타일 군내 거리두기 완화! 국방부는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지침에 따라 국내 거리두기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1단계와 더 완화되는 2단계로 나눠져 국내 확진자 추이 및 준비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국내 거리두기 1단계. 그동안 제한되었던 단부 이동 통제, 사적 모임, 다중 이용 시설은 모두 방역수칙 준수하에 정상 시행되었습니다. 외출과 외박은 이틀 더 빠른 4월 30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면회와 종교 활동도 인원 제한을 해지! 유호! 휴가는 이미 부대 병력 20% 이내로 규정하는 법에 따라 정상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역 전 미복귀 휴가 지침은 아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군내 거리두기 2단계부터 해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자체 행사로 축소되었던 신병, 입영식, 수료식도 정상 시행된다고 합니다. 가족 위주의 소규모 참석을 권장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게요. 수료식을 마친 뒤에 영외 면회 및 특별 외출 외박도 1단계에서는 영외 면회와 외출까지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2단계에서는 정상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장병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대부분의 지침은 현재 시행되는 1단계만으로는 제한이 많이 풀렸는데요. 물론 부대 내에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 또 일시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조심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면 개방 행사를 진행한 곳도 있습니다. 바로 육군 삼사관학교인데요. 지난 29일 코로나19 발생 후 2년 6개월 만에 개방을 했습니다. 2천여 명의 생도 가족들과 삼사관학교 27기 회원들이 참석해 행사를 즐겼는데요. 전면 개방인 만큼 생활관, 교육시설, 호국정 등등등 학교 시설 싹 구석까지 참관객들이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병 거리두기 해제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장병들과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군부대와 인근에서 상생하는 지역 주민들도 있겠죠. 강원도 일부 근에서는 군장병들이 많이 모이는 편의시설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노후한 설비를 교체하고 내부 인테리어, 외부 경관을 개선하는 등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북 임실군인데요. 면회 가족이 없는 신병들을 위해 무료 임실 투어와 식사 제공을 하고 부대 평일 외출 장병 들을 위해 수송 차량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군인 할인이 되는 착한 상업시설과 관광 자원이 적힌 템플릿도 부대에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전폭적인 지역 상생 이런 게 아니겠어요? 지역 주민들이 반겨주는 만큼 우리 군도 지역 상생에 더욱 발을 벗고 나섰는데요. 이제 슬슬 농번기라 농촌에서 대민 지원이 절실한 시기죠.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장병들의 농촌 일손 돕기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 소식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중단되었던 예비군 소집 훈련도 오늘 6월 2일부터 재개된다고 하는데요. 훈련은 소집부대 또는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소집 훈련 시간을 8시간 받고 추후 10월부터 원격 교육 8시간을 수강해야 하는데요. 원격 교육의 경우 21년 동안은 달리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제때 수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년으로 2월 된대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동안 지친 장병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요? 이제 콘서트도 많이 하죠? 행사도 많이 하죠? 그럼 저 물광 누나가 여러분 부대로 찾아갈 수도 있어요! 너무 좋겠다! 제가 보고 싶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 진짜 찾아갈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